지금처럼 들어가는 게 바둑을 운영하는 게더 수월하다, 운영하기가 더 수월하다라는 뜻이고요. 백도를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요. 여기서는 뭐 백도 이쪽 부근을 탈출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데를 씌워간다든지 좀 가볍게 처리하는 것도 지금은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롱런하기 위해서는 체력도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할것 같고요. 또그 식지 않은 열정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인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 한국에서 생활을 할때 연구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세돌 구단과 그 다음에 서봉수 구단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루이 사범님까지 낀다면은 오늘은 뭐 연구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이 자리가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두텁게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자, 우선 지나는 길에 선수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착점하니까 백의 그래프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네, 지금에 붙이는 교환은 선수긴 하지만 일단 이 다음에 행마가 어차피 붙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악수다. 네, 이런 판단이고요. 네. 좀 괜한. 자, 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쪽에 날일자를 둘 거였더라면 이 붙이는 교환이 오히려 더 악수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는 흙이 이쪽을 찌르고 돌파를 한다면 늘어야 되는데요. 당연히 악수가 되겠죠, 이 교환은. 들여다볼 때도 기분이 나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백도를 나중에 압박을 하더라도 입구자로 나오는 자세가 이 찝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당장 끊지 않고 뭐 이런 데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백이 결국에는 뭐 이런 데한수더갈 수가 필요하죠. 네, 바로 두어 갑니다. 네, 좀 진행이 됐네요. 오진 선수도 확실히 좀 기분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환들을 하나하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면 세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바깥쪽이 차단이 되면서 이거는 백이 할 만하죠. 건너붙인 교환 하나만으로도 좀 약점이 방비가 될수 있었는데요. 실전에는 리우 후이링 선수 그냥 받아뒀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흙이 들여다본 교환은 또 이득을 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찔러가면서 백의 모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반발을 하기는 좀 겁이 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계속 받아주다 보면 돌이 굉장히 무거워질 때도 있어요. 네, 지금 상황이 되게 좀 돌이 무거워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입구자 붙이는 거요? 보이죠? 그렇다면 백도 이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모양만 놓고 본다면 여기를 붙이는 자리가 일감이고요. 돌파를 하는 것은 입고 나서, 네, 이쪽을 하나 끊고요. 여기를 밀면은 늘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돌파를 합니다.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거는 뭔가 모양이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나왔어요. 지금 대비 수단 있는 건가요? 사는 공도를 만들기 쉽지 않겠습니다. 자, 오진 선수 끊어갔고요. 좀 느낌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진 선수도 좀 어리둥절한 것 같아요. 역시 백은 살릴 수는 없어요. 살리지 못하고 지금 단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이 단수 치면서 이 백도를 몰아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대마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데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위에서 막아버리면은 이세 점이 위험하죠. 지금 이 백돌이 좀 끊어져 있는 형태를 보면
이런 표현 해도 될까요?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사방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흙도 어찌 보면 좀 끊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흙보다는 벽이 훨씬 급하기 때문에 지금 점수 자체는 흙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아, 우이준 선수 한탄이 아니라 좀더 노골적으로 빈삼각으로 행마를 합니다. 중국 여자 갑조 리그. 비교적 좀 장시간에 속하는 바둑 아닌가요? 네, 뭐 2시간 대국이기 때문에 뭐 장고 쪽에 속하죠. 아, 앞서 망설였던 자리였는데 결국 결정을 하는군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그쪽을 끊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곳의 전투가 좀 유리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호구치는 게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일단 흑도를 연결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제 호구치는 교환을 하나 하고 중앙 쪽을 씌워가면서 백돌이 만약에 이런 데를 밀어준다면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흑의 의도죠. 그러니까 지금 씌워가는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백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찔러가는 것과 옆에 붙이는 수, 이두 가지가 퍼센테이지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붙였다면 흙이 늘고 젖히고 늘어서 이렇게 사는 것과 지금처럼 찔러서 흙이 세점 쪽을 제압을 하고 붙여 나오는 이 진행이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뒀을 때는 흙이 하나 늘고 백이 젖히면은 이제 흙도 이쪽을 계속해서 응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빼고 일단 큰 자리를 차지를 할 거고요. 네, 작정을 했네요. 자, 우리 우이링 선수도 당연하다는 듯이 지는 행마 선택합니다. 네, 지금 AI는 여기를 늘고요. 젖히면은 좌측부터 건드려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도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기에는 지금은 여기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중앙 쪽을 눌러가는 진행이 된다면은 이거는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중앙 쪽을 흙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건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늘고 백이 젖힐 때 이쪽을 두면은 이제 백이 한 점을 끊고 단수 치는 진행을 선택을 하거든요. 이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백이 좀더 깔끔한 의미는 있지만 뒷맛이 좀 남아 있어요. 늘게 되면은 이쪽을 잡는 것은 끊고 늘었을 때 이거는 막더라도 여기를 늘게 되면은 수상전이 백이 걸립니다. 여기를 젖히더라도 찌르고 단수를 치면은 있는 것은 끊어서 백이 잡히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늘고요. 젖히고 이곳에 교환을 하면은 이쪽을 늘어가는 뒷맛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흙은 여기서부터 일단 전단을 구하면서 백이 이쪽 부분에 이제 밀어간다든지 행마를 한다면은 뭐 여기를 하나 젖히고 한 칸을 뛸 수도 있고요. 행마를 한다면은 또이 사이를 갈라 나오면서 이곳의 약점을 좀 부각을 시키는 이런 작전을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게 지금 AI의 생각이죠. 중앙 교환을 먼저 해두는 리우후이링 선수입니다. 근데 이 교환 하나가 그렇게 악수인가요? 꽤 악수죠. 왜냐면은 이 반대쪽을 밀어갔을 때이 젖히는 자리를 선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오유진 선수 젖힌 것도 약간 아까운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지금 진행 자체가 좀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교환을 합니다. 지금 여기를 나가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흙이 뭐 이런 데 붙인다든지 이제 좌쪽에 흙돌이 준동을 했을 때 베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교환이 된 순간에는 웬만하면 흙이 이렇게 잡으러 갈 수는 없겠죠. 여기까지 버텨야 됩니다. 자,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한 수, 앞서 계속해서 짚어주셨던 이 상변의 요처 자리가 아닐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최정 선수는 뭐 이런 장면이면은 어디를 둔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인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착점이 나오는 편이고요. 오유진 선수는 되게 세심한 부분에서 좀 차이를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